소아쌤이 자체 구상한 을사년 프로세스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한 요만큼까지 온것 같아요. 처음에는 을사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인식해보자. 그런 의미로 했고, 두 번째는 을사년을 가기 위한 진단을 한번 내려보자. 앞으로의 나아갈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했고요. 전략, 내가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 을사년에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그걸 우리가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보완할 차례이죠. 보완은 뭘까요? 내가 없는 글자가 있다면 을사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런 점을 바로 오늘 할 보완의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을사년을 나아갑시다라는 의미로 이 시기부터는 일간별로 을사년을 마주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 보완의 거리를 걷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목이 없는 경우, 화가 없는 경우, 수, 금, 토 이렇게 오행 중에 하나씩 우리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거 없는 경우에 을사년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이 없는 경우. 그런데 제일 첫 번째에 뭘 만나죠? 목일간이 목을 만났을 때인데 목이 없는 경우에요. 목일간 입장에서나 목은 비겁이고 내가 스스로 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일간이 목이 없는 경우는 자, 점핑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 다음 숫자가 넘어갈까요? 제일 첫 번째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의 에너지가 크고 도전의 에너지가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목 자체가 우리가 생명, 그다음에 뭐 생기 이런 걸 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이 없다라는 것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뭔가 조금 느려요.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없으니까 목은 목으로 시작해서 금으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언가 시작했으면 이 결실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에너지가 약하다니 보니까 시작하고 도전하고 내가 일어나서 뭔가 저벅저벅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발랄하다, 생기발랄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생기라는 것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까요? 막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접하고 명랑해지고 쾌활해지고 인간적인 관계에 섞이는 의도가 이게 좀 적고 나만의 개인적인 것으로, 개인적으로, 개인궁적으로, 이거죠? 네. 사회적 것보다는 내 개인적으로가 포장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아서 잘 섞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은 뭔가 사람한테 걸어가는 것도 있고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의도가 큰 건데 목이 없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미 갑진년에 우리는 요 갑이라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을목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런 목기를 이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진년에 무엇을 시작하고, 나름 도전하고, 나름은 모험이라는 걸 해서 갑진년에 내가 무엇을 깨달았냐가 중요한 거죠. 갑진년은 이것이 갑이라는 아이는 음권의 세상이고, 이 아이는 양권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권을 준비해서 양권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도였겠죠? 내년에 을사년이니까, 그쵸? 그러니 내가 이 갑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을사년은 요 을목으로 전환해서 양권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도인 겁니다. 이때 준비되어 있는 거라면 양권의 세상에 나가서 출발하면서 섞여서 경쟁하여서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긍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진년의 갑을 우리는 미리 한번 경험했고, 준비했고, 시도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간 하나씩 하나씩, 목이 없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화일간입니다. 화일간이 목이 없다는 건 우리가 인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갑진년에
값진 연애인 이 갑으로 우리가 인성을 이미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을사년을 가기 위해서는 이 값진 연애 인성을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일간이 인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성을 만났을 때 처음은 갈팡질팡했겠죠. 내가 이거 써보지 않는 것을 만났으니까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죠. 근데 이제 하반기 왔어요. 하반기 왔으면 이쯤 됐으면 요 갑진년의 갑을 우리가 인식이 들어온 겁니다. 아, 이런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준비를 해서 내가 을사년을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준비가 되었다면 을사년에 아, 실습하고 내가 시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이게 같이 섞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양권으로 갔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내가 집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내가 이 준비된 인성을 써먹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인성이 없었던 사람이 갑진의 욕이 을목도 있고 이러니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어요. 그렇죠? 갈팡질팡했던 것을 내가 이제 확실하게 이거다! 라고 내가 뭔가 잡고서 그것을 쭉 밀고 나간다면 을사년의 을목으로 화일간은 이것을 키울 일이 생길 것이다. 공부도 더 많이 하시면서 또 이게 사화니까 그쵸? 내가 록으로 놓여 있거나 제왕지에 앉아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을목을 키워가면서 내가 이것을 활용할 것이 바로 을사년의 모습입니다. 그니 만약에 지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반기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무언가 움직이셔야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토일간입니다. 토일간이 목이 없다라는 것은 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목은 내가 내 텃밭이라고 한다면 이 목을 심을 재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쵸? 토가 목이 없다라는 건 나한테 무언가 심어줘서 올라갈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토 입장에서는 이 목은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토 일간이 목이 없었다는 건 세상과 소통할 그런 창고 이런 통로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갑진년에 요 갑으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요 아이를 요 백호까지 왔으니까 짱짱한 아이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아이를 우리가 심어본 경험이 있었다. 내가 목이 없는데 갑진의 목으로 들어와서 내가 힘들게 내 텃밭에 이거 심느라고 끙끙거렸기 때문에 많은 일이 주어진 거에 대해 책임도 지고 뭔가 내가 다 해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스트레스 이런 건 많았죠. 관이 없다라는 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자꾸 무언가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자꾸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타인을 의식했겠어요. 그러니 갑진년의 목은 엄청 힘들고 내 텃밭에 심기가 고단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을사년은 갑진년에 이런 것을 심었기 때문에 을사년에는 심어본 경험을 밑거름 삼아서 이렇게 보면 토 입장에서는 관인상생이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힘들었던 그 한 해가 을사년에 내가 박수를 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 내 자리, 내 위치 이런 거에 뭔가 명확하게끔 갑진년 키운 것을 밑거름 삼아서 을사년에는 내가 있는 자리에 안정을 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을사년에는 양권에 나가면서 점점 토가 더 내가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쵸? 그럼 내 역할이 더 많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요 을목들을 더 키워 올리려면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터전이고 바탕인데 이 터전 없이 어떻게 을목을 심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 역할이 확실하게 더 주어지는 그런 한 해니까 갑진년에 힘들었던 것을 그걸 밑거름 삼아서 을사년에는 조금 더 내가 더 단단한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입니다. 금이 목이 없다라는 것은 죄성. 자, 무죄가 목이 없었습니다.
자, 나의 금의 역할은 이 목을 다루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벌목도 하고, 이 아이를 재단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숙살도 하는 것이 내가 금으로서 이 목을 써먹는 나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쵸? 그런데 이 목이 없다라는 건 이러한 일을 할 나의 역할이 다소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갑진년에 연습했잖아요. 그쵸? 연습을, 요 단단한 아이가 와서 금이 나의 역할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어떻게 숙사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경험을 이제 했어요. 경험을 했으니 우리는 을사년에는 갑은 요 진토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왔지만 요 아이는 여리여리한 요,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여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을사에 와서는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만 금이 요 천간으로 이렇게 재성만 올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 목적만 목적이 여기 있다 보니 앞뒤 안 가리고 앞으로만 쫙 나가려고 하는 근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목적만 하고 쫙 가게 되면 얘가 상처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보호하면서 또 때로는 보듬어 주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이때는 어떻게 해야 자르는지 어떻게 해야 걷어들이는지, 어떻게 해서 숙사를 잘할 수 있는지, 요런 걸 우리가 배우고 경험했다면, 그걸 통해서, 아, 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울타리를 쳐야 하는지, 어떻게 보호해서 내가 걷어들여야 하는지, 이것을 찾아가는 해가 바로, 금이 을사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좀 달리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자, 이번엔 수입니다. 수 입장에서 목은 무의식상이죠. 수는 이 목을 수생목으로서 이거를 양육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 없다는 건 내가 수생목할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걸 키울 일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식상으로의 목은 무언가 자꾸 시도해야 되고 시작해야 되는 에너지인데 수일간의 입장에서 목이 없었다는 건 모험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을 잘 찾지 않겠다 이런 의도죠. 만약에 금이로만 많다면 결과만 바라보고 시작은 하지 않는다 이런 의도가 되잖아요. 내가 갑진년에는 이미 이 수가 요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해봤어요. 모험도 해봤습니다. 뭔가 꽁냥꽁냥 나만의 어떤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을사년이 간다라는 것은 요 갑목이 을목으로 전환을 하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이걸 더잘 키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되게 양권의 세상으로 간다니까 수는 더 반갑죠. 왜냐하면 양권은 이제 슬슬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건데 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은 흐트러지게 자꾸 위로만 상승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수는 이것을 조절해서 좀잘 써보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더 반갑습니다. 내 역할이 더 좋다. 잘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어줬다. 단, 갑진년에 이것을 시도한 사람이에요. 뭔가 모험하고 시작해보고, 아, 이것을 계속해서 뭔가 끌고 가야겠다라고 느끼고 깨달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자, 여기 화까지 받쳐주니 내가 이걸 키울 목적이 더, 목적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진년에 시도한 것을 을사년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결과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을사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반기에요. 뭔가 내가 해야 될거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막판 에너지를 지금 쓰셔야 할 때예요. 찾으셔야 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하반기, 지금 저 하반기라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년 어쨌든 2월, 3월까지 이럴 것까지는 갑진년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을사년이 올라면 입춘이 와야 하니까 그게 전까지 하반기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더듬더듬해서라도 조금씩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목이 없는 경우에서 다뤄봤어요. 자, 다음에는 내 사주에 화가 없다면 없는 경우에서 어떻게 을사년을 바라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소아쌤이었습니다.